김영환 충북지사가 야심차게 추진한 차은린도청이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공무원 노조는 출근길 피켓 시위를 예고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고 지역 정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유소라 기자입니다. 지난 13일부터 직원들의 주차장 이용 제한을 강제가 아닌 자율에 맡긴 충북도. 자율시행 전환 9일째인 22일 주차장 모습은 어떠할까? 보시다시피 청산의 주차장이 차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차 없는 청사 자율시행 초반과는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현수막을 내걸며 반발 수위를 높인 충북도청 공무원 노동조합은 김영환 지사를 향해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소통과 대책 없이 갈 곳 잃은 차 없는 도청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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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출근길 피켓 시위를 예고한 뒤 차 없는 청사 졸속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신들의 요구는 여론에 근거한 것이라며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했습니다. 해당 설문에는 본청 직원 1,100명 가운데 749명이 응답했는데 이들 가운데 무려 80%가 차 없는 도청 운영을 반대했습니다. 응답자 가운데 83%는 직원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노조가 반발하는 대목입니다. 노조는 김 지사가 애초 대책으로 내놨던 주차타워 건립 계획을 예산 핑계로 사전 협의 없이 사실상 파기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견 수렴 명목으로 진행했던 직원 간담회조차 김 지사의 일방적인 대화로 끝났다는 게 이들의 주장. 도지사가 주장하는 토론회에 뭐 직원들의 소통하였다. 이거의 근거가 토론회 차담회 간담회인데 그 모든 만남의 자리에 도지사의 오디오가 90% 이상입니다. 저는 불통 중에 불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잡음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차 없는 청사를 두고 지역 정가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김 지사와 지난 선거에서 경선을 치렀던 박경국 전 안행부 차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차 없는 청사는 어이없는 아이디어라며 매일 아침 출근 전쟁을 벌이는 공무원들의 일상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고 꼬집었습니다. 빈 주차장을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김 지사의 구상에도 지금이 어느 때인데 여유롭고 한가롭다며 날선 비판을 가했습니다. 이 게시글에는 한심스러운 작태, 아마추어 행정이라며 박 전 차관을 옹호하는 댓글과 갈라치기보다는 정책 제안을 해라, 민원인은 지금이 좋다 등 반대 의견도 달렸습니다. 또 다른 인사는 이참에 도청을 다른 곳으로 옮기자며 청사 후보지 제안까지 하고 나섰습니다. 이 같은 논란 확산에도 도는 내부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며 별도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별도 입장 낼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 노조에서 이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그 공문을 낸 게 있거든요. 각 부서에 관리자 직원들한테 자율적으로 시행하라고 하면서 대신 좀 진행하는 과정 진행해보고 여기 배정된 거를 재조정하겠다고. 논란의 중심에선 김영환 지사. 김 지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차 없는 청사 추진에 앞장서야 할 노조가 반대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면서 시간이 지나면 사업의 취지를 알게 될 것이고 시민들이 판단해 줄 것이라며 강경한 추진 의지를 보였습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